그럼 네. 그 처음부터 이 코스가 예. 이건가요? 이거? 지금 코스 그대로 지금 여기 회전 구간, 저쪽 회전 구간하고 지금 라인하고 시험장하고 똑같이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할 했습니다. 거예요? 출발부터 해서 원래 시험 코스대로 해서 이렇게 놓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출발 지점까지 1분에 출발을 해야 되고 코스를 타는 거는 5분입니다. 그럼 설명해 주시죠. 일단 올라가는 거는 원래는 발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 그냥 이쪽에서 높이가 별로 안 높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발판이 있다는 얘기죠. 발판이 저 앞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형은 워낙 20년 이상 된 장비라서 시동을 걸겠습니다. 안전 레버를 내리고요. 기아 중립 상태에서 의자를 맞추고 시험 칠 때는 이런 손을 준비되면 손을 들고 출발을 합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RPM을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블레이드를 이렇게 올려서 1단을 놓고 출발합니다. 쭉 밟고 라인을, 요 빨간 라인을 터치하면은 습격입니다. 요 앞에 작업선에서 정지해서 요 삼날을 이렇게 바닥에 붙여서 한 10cm 정도. 10cm 정도 이렇게 푹 여섯도 이거. RPM을 좀 올리는 게 좋습니다. 밀고 갑니다. 여기서 흙을 최대한 빨리 한 3m 지점까지 갈때 흙을 최대한 이렇게 많이 뜨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쪽 왼쪽이 지금 많고 오른쪽이 적고, 그 왼쪽을 살짝 들고 오른쪽을 놔두고, 지금 부하가 걸리면 살짝 살짝 들고 요 지금 오른쪽 왼쪽이 흙이 많고 오른쪽이 많고 여기 양 옆으로 흙이 나온 게 보이고 위로 흙이 올라오면 지금 흙이 이렇게 많이 떴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천천히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올라오는 게 보이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보이면서 왼쪽 오른쪽 지금 아주 똑같은 상태. 많이 늦으면 약간 살짝 들고 지금 지면에 경사가 있어서 감안해서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저 앞에까지 계속 박으면 처박으니까 약간 살짝 들고 살짝 틀었다 놨다 하면서 지금 요 끝에 여기에서는 섬도 구간이 섬도 여기서는 끝까지 이렇게 들어서 폭이 한 1m 이상 지금은 양이 많아서 아주 충분한 넘어갈 때는 천천히 이렇게 가운데까지 올라갔을 때 멈췄다가 클러치 디셀레이터를 끝까지 밟아서 이렇게 멈췄다가 천천히 넘어야 됩니다. 브레이크도 밟고 이렇게 멈췄다가 이렇게 멈췄다가 조절도 하면서 이렇게 충격이 없어야 됩니다. 이제 회전 구간은 이제 180도 턴으로 하겠습니다. 신형은 360도가 나오는데 얘는 180도 턴으로 해야 됩니다. 요 라인을 보면서
그 앞에 라인이 내릴 것 같고 할 때는 이제 뒤로 해서 이렇게 해서 뒤에 또 보고 근데 앞에 라인이 있어서 상태에서 내리면 되는데 뭐 시동을 끄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험입니다. 튼튼하게 잘. 야, 멋집니다 이거. 아, 좋아요. 시간이 이제 총 마지막 여기 저 시작 여기를 통과하는 시간부터 5분으로 시간이 맞춰져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 카운트 해보면 네. 되겠네요. 보통 시간은 여유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설명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